우리 일단 보자. 일자. 지금 사람이 맨투로 죽었어요. 대박이다. 와, 저 사람은 그 사람일까? 우리 가보자. 아저씨,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길래 저 큰 사자를 이길 수 있던 거예요? 그러게요.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말해주세요. 나는 사실 그냥 너희들이랑 다르단다. 뭐가 다른데요? 나는 나시린이야. 나시린?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란 뜻이지. 우리 그럼 지금 여기 여행 왔는데 상순 아저씨 따라다녀도 돼요? 그래, 따라다니도록 해라. 그런데 내가 나시린이라는 거 우리 마을 사람들한텐 비밀이야. 알겠어요. 나는 이제 마을 사람들 도와서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귀찮게 하면 안 돼. 네. 둘레라, 잠깐 시간 있나?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아. 우리 블레셋이 상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말이야.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어. 아니, 상순님이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는가?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라 비밀을 하나 몰라나? 그걸 알아내면 우리가 당신에게 보물을 주겠소. 우리나 이 금자루를 주지. 일단 그럼 알겠어요.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정히 알려줄 테니 나를 밧줄로 꽁꽁 묶으면 돼.
머리카락! 김연아! 저 머리카락! 야, 야, 이, 이 배신자! 얘들아, 꿈꾸는 마을 친구들에게 꼭 전해줘. 이 스티커는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란다. 감사합니다. 저, 위험하니까 얼른 도망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소서. 제이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리본 언니? 지저스. 지저스. 근데 지저스가 삼손이 누구지? 왜 지저스를 줬어요? 지저스가 뭔데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마음판에 있던 걸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 꿈마을 친구들도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새기라고 준 거 아닐까요? 아, 마음에 새기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네. 오늘 집에 우리 언니들이 바로 보내준 게 있잖아요. 네, 어떤 네. 걸까요? 바로 하얀색 티셔츠. 여기다가 제이 스티커를 붙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붙여볼까요? 네. 전 하얀색 티셔츠가 안 왔어요. 여기다 붙여도 되나요? 저도요. 그냥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입혀도 돼요, 언니? 네, 좋아요. 네. 짜잔. 짠, 붙여보세요. 언니, 붙였어요. 이거를 붙이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 표시가 나서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도 막 심하게 장난 치고 못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음에 이제 딱 새긴 거니까. 네. 그리고 막 욕심 부리고 나 내 거야!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 그렇네요. 네. 짠! 전 이렇게 막 붙였어요. 우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저스, 지저스, 지저스.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친구들 착각 해서 우리 언니들한테 보내줘요. 알겠죠? 엄마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보내주면은 우리 언니들이 보고 나중에 여기 영상에 우리 그 친구들 얼굴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 보이죠? 이 전화번호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이거 제이 스티커 붙인 거 사진으로 딱 찍어달라고 해서 보내주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만날 때 그 영상 사진을 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언니 우리가 이렇게 제이 스티커를 딱 붙였으니까 이제 삼손 아저씨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저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나요, 언니?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삼손 아저씨가 준 이 제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번 우리 살번에 만났던 여행을 꼭 기억해가지고 정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럼 우리 모두 일주일 동안도 제의? 누구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우리 모두 안녕!